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PBA 챔피언 결승전에서 모리 유스케 선수가 실수했던 배치, 뒤돌리기 배치를 하나 소개했는데요. 오늘 이어서 3뱅크샷 실수했던 배치 한개 소개하겠습니다.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프로샷 선택하고요. PBA 에필로그. 아쉬웠던 장면 다섯 배치. 이 중에서 두 번째. 자, 이런 배치였는데요. 흰 공이 장 쿠션에 완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배치인데요. 모리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 3으로 이기고 있던 6세트 스코어도 11대 5로 앞서가는 상황이었고 이미 2점을 득점한 상황에서 뱅크샷 찬스가 왔는데 5&up 시스템을 이용해서 충분히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흰 공이 장 쿠션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빨간 공에 오른쪽이 맞으면 무조건 득점이지만 흰 공이 장 쿠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정면을 맞게 되면 이렇게 흰 공이 빨간 공을 때리거나 또는 약간 왼쪽이 맞는다 하더라도 붙어 있는 공이 내 공을 밀어내기 때문에 득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흰 공이 먼저 맞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닌데요. 뱅크샷을 쳐서 빨간 공을 반드시 먼저 맞힌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지만 아무튼 실전에서 모리 선수가 친 공은 흰 공이 먼저 맞으면서 안타깝게도 득점이 안 됐습니다. 2점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득점이 됐다면 3대 5로 크게 앞서가는 상황이었고 다음 배치도 어쩌면 좋은 배치가 설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요. 아쉬운 배치였던 것 같습니다. 5&up 시스템으로 계산을 해서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되느냐? 흰 공이 먼저 맞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빨간 공이 반드시 먼저 맞기 위해서는 30 또는 29, 28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30에 맞은 공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4쿠션 30에 떨어지도록 5&up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리 선수가 친 궤적대로 치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52 출발에 22로 들어가는 거니까 52 마이너스 22는 30이 되겠죠? 10시 방향 투팁에 당첨으로 22 포인트를 향해서 치면 3쿠션째 30, 4쿠션째 힘이 남아 있다면 30에 들어와서 빨간 공이 먼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득점이 되었다면 다음 배치 뒤돌리기로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5&up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런 배치를 득점할 때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공으로부터 원쿠션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점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속도는 어떤 빠르기였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커브가 일어난다든가 스쿼트가 일어난다든가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3쿠션 지점에 도착할 때의 속도가 느리냐 빠르냐에 따라서 4쿠션 지점이 공 하나 정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배치가 쉬운 건 아닌데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정확하게 고려한 후에 쳐야 조금 더 확률 높게 득점이 되지 않겠나. 그것을 보여주는 배치인 것 같고요. 프로 선수마저도 실수가 나올 만한 배치이니까 이게 결코 쉽게 생각해서 득점이 되는 배치는 아닐 거라는 생각에 이 배치를 선택했고요.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도 수록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계획성 없이 아무렇게나 연습하지 말고 질 좋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당구에 진심인 분들은 당구 교재를 당구대에 띄워놓고 연습하는 당구 박사의 BPS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